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80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막 가끔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전철을 밟는다. 그런 얘기 했죠. 전철을 밟는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막좀 옛날 기사들입니다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철을 밟는가 하는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또, 누구누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뭐 부시의 전철을 밟다. 뭐 이런 게 있고, 정확한 뜻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또 백지화 무슨 무슨 전철을 밟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아마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전철을 밟는다는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전철을 밟는다면 주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보면 전철이라는 것은 앞전자와 바퀴자국 처리다. 그렇게 되면 앞에 지나간 바퀴, 수레 바퀴의 자국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부정적으로 쓰이느냐? 앞에 지나간 수레의 바퀴 자국이라 하더라도 전부 나쁜 것은 아니죠. 이제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가면 되죠. 그렇죠?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철이란 말은 좀 부정적으로 쓰인다는 것은 이 말이 뭔가 좀 다른 말이 줄었거나 뭐좀 유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전이다. 이것은 뜯어보면 사실은 글자 모양이 좀 다릅니다만, 칼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모양이 있다. 근데 위에 글자 이것은 발지자가 좀 변한 모양이다. 그리고 여기에 다롤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롤은 배추자가 변한 모양이다. 일단, 옛 글자를 보면 이제 좀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옛 글자는 사실은 이게 앞전자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발지자가 있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배 모양이다. 배추자다. 그래서 이 글자가 되어 있는데, 이 칼도는 나중에 들어왔다. 칼이라는 것은 자른다는 얘기죠. 잘라서 가지런히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배가 가지런히 앞으로 나아간다. 이 발짓자는 거칠지기도 하지만 발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배가 가지런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나아감으로 앞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글자를 자세히 보면 앞전자에 나오는 다롤자가 모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 다롤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사실은 다롤자를 제대로 보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달이 있다. 하늘이 떠 있는 달이다. 또는 고기를 얘기한다. 고기 육자. 그러면서 또 배를 얘기할 때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쓸 때는 좀 다릅니다. 글자가 이렇게 붙은 것이 있고 이렇게 또좀 떨어진 것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배를 뜻하는 것이다. 배주자가 변해서 쓰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막, 폰트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다롤자처럼 적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퀴자국처럼 이제 바퀴다. 수레바퀴다. 그러므로 수레차가 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통할철자에서 앞에 하나가 줄였다. 생략이 되고 나온 그런 글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통한다는 것은 지나간다는 뜻이죠. 수레가 지나갔다. 지나가게 되면 바퀴 자국이 남는다. 이렇게 되겠죠. 발음도 여기서 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철은 앞에 지나간 수레의 바퀴 자국이다. 그것은 좋다 나쁘다 할거 없습니다. 물론 제대로 길을 간다 하면 좋은 길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길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국어 사전을 보겠습니다. 국어 사전을 보니 앞에 지나간 수레 바퀴의 자국, 이라는 뜻으로 이전 사람의 그릇된 일이나 행동의 자체를 이르는 것이다. 그릇된 것, 좀 부정적인 것이죠. 잘못된 것. 바퀴가 앞에 있긴 있는데 잘못 갔 바퀴다. 네. 길을 잘못 들었든지 좀 좋지 않은 길을 간 바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니 이러한 사실을 전철 삼아 어떤 대비를 취함으로써 오히려 불행을 행으로 돌릴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뭔가 좀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전철 삼는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두 글자만 보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할수 없는 가치 중립적인 말인데 왜 이렇게 그릇됐다 하는 막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까요? 예, 이유가 있겠죠? 왜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은 이전 사람의 그릇된 일이나 행동이다. 왜 그러냐? 여기에 그릇되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뜻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글자는 다른 데서 나왔을 것이다. 네.
이러한 말이 줄어든 것이다. 전거복철, 복은 엎어진다는 뜻이에요. 엎어진다. 전거, 수레입니다. 전거는 앞에 가는 수레, 복철은 엎어진 수레바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가다가 넘어졌다. 수레바퀴가. 네. 그것을 줄인 말이다. 이 글자는 수레거이면서 수레차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전거복철로 읽어야 되느냐, 전차복철로 읽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전거복철로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전차복철로 읽는 경우도 꽤 있더라. 저는 여기서 전거복철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전거복철이 줄어든 말이 전철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뒤집혔다. 뒤집힌 수레바퀴 자국이다. 가다가 뒤집힌 수레가 남긴 자국이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다. 좋지 않다. 아,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전거복철이라는 낱말을 보니 앞수레가 엎어진 바퀴 자국이다. 그런 뜻으로 앞사람의 실패 또는 실패의 전례다. 아, 앞에 갔는데 저기 넘어졌다, 수레.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실패 케이스다, 이거죠. 그래서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주의하라는 뜻이 전거복철이다. 그것이 줄여서 전철이다. 그러면 전철로 삼는다, 전철을 밟는다 하는 것은 앞사람의 실패를 내가 그대로 한다는 그런, 따라 한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그런 교훈을 주는 말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문장으로 보면 전거복철, 앞수레가 엎어진 것이죠. 앞수레가 엎어진다는 것은 후거지개다. 뒤에 오는 수레, 뒷수레에 개, 경계한다. 뒷수레에게 어떤 가르침이 된다. 교훈이 된다. 그런 말이죠. 전거복철은 후거지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수레 겉자, 수레 차자가 나왔는데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글을 쓰고 어떤 때 차를 쓰느냐. 지금은 이제 차라는 음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옛 고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글로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힘,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야 하는 수레는 글을 쓴다. 그렇지만 동물이나, 그렇죠? 뭐 말이 끄는 마차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동물이나 기계의 힘으로, 요즘은 현대는 또 특히 기계죠. 뭐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차라고 쓴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사람이 이렇게 발로 해야 갑니다. 그건 자전거다. 그리고 인력거, 요즘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 있었죠. 인력거, 사람이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물이나 기계의 힘, 마차는 말이 모는 것이다. 네. 그리고 기차다, 전차다 이런 거다 전기라든지 전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자동차, 풍차, 풍차는 바람의 힘이죠. 근데 가끔 또 자전차라고도 합니다. 자전거, 자전차는 사실 뭐 예전부터 같이 섞여서도 썼는데, 글쎄요, 일반적으로 자전거라고 많이 하죠. 그렇지만 또 자전차라고도 많이, 자전차 수리한다, 자전차 수리빵, 뭐 글쎄요 하죠. 그리고 또 요즘은 자전거에 또 전기 동력이나 모터를 단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자전차가 되겠죠. 뭐 어쨌든 좀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좀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정거장이다, 기차가 선다든지 하는 것은, 기차는 이게 기계의 힘으로 움직임으로, 사실은 기차가 서는 것은 정차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정거장이라고 한다. 물론 정차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버스 이런 것에 쓰는 것을 정차장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거장이라 한다. 유모차, 예, 유모차도 사람이 끄는 거죠. 예, 그렇죠. 유모그가 돼야 되는데 유모차다. 이것은 조금 일반적으로 예외적으로 쓰는 용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수레거와 관련된 것에 옛날 말에는, 문장 속에는 그로 많이 씁니다. 오거서, 다섯 수레에 실을 만한 책이다. 이렇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남아수독 오거서, 물론 남자라면 최소한도 다섯 수레 분량을 책은 읽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요즘은 뭐 남아수독이 아니라 여아수독, 뭐또 마찬가지죠. 남녀가 같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보거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덮방을, 덮방나무다. 그래서 제가 덮방나무를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많이 찾았는데, 이런 그림이 하나의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수레가 있다. 수레와 수레바퀴와 수레바퀴가 이렇게 좀 찌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대었다. 그러면 찌그러지지 않겠죠. 그러한 이 보와 그는
덮박나무와 수레는 바퀴는 서로 의지가 된다 하는 것을 보그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막 서로 의지하는 것을 그런 관계를 막 사자성어로 얘기한다. 철자와 관련돼서 하는 것도 또 있죠. 당랑거철이다. 당랑은 사마귀를 얘기한다. 그는 저항한다는 것이 항거한다. 예. 수레바퀴를 저항한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저항한다. 이것은 장자에 나오는 얘기다. 또뭐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만, 예. 제 나라 장공이 어디 이제 수레를 타고 사냥을 하러 가는데 보니 앞에서 사마귀 조그만 곤충이 이렇게 수레를 막으려고 이렇게 딱서 있더라. 버티고 있더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것을 얘기할 때 당랑거철이다. 너무 거만하게 힘도 없는 것이 덤비는 것을 당랑거철이 한다. 학철 부어. 부어는 붕어입니다. 붕어. 학은 이제 물이 말랐다는 것이에요. 철은 바퀴 자국이에요. 자, 바퀴 자국이 있으면 조금 패이겠죠. 거기에 빗물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 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바퀴 자국에 있는 물은 금방 말라듭니다. 그 조그만 물에 바퀴 자국에 그 물에 있는 붕어다. 곧 말라 죽어. 그렇게 되겠죠. 그런 위급한 상황을 이제 학철부어다. 네, 좀 어려울까요? 뭐, 글쎄, 제가 생각하는 한자 공부하면 이 정도까지는 귀동냥은 했다. 뭐그 정도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보다 어려운 사자성어들 많은데, 뭐이 정도는 우리가 좀뭐 가끔은 듣는 낱말이다. 네. 철환천하. 예, 수레입니다. 수레바퀴죠. 환은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돈다. 두루 돌아간다. 공자님이 예전에, 그렇죠? 자기의 뜻을, 경륜을 펼 곳을 찾아서 수레를 타고 천하를 주유합니다. 철환천하. 그렇지만 그 소득은 없었죠. 막 그때 철환천하다. 오늘 전철을 밟는다.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니에요. 전철 할 때는 우리가 타는 지하철이나 할때 하는 전철인데 전철이다. 좀 짧게 발음한다. 이것은 좀 앞수레가 넘어진 수레다. 그렇죠? 그것은 보고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 전철을 밟는 것은 경계를 하지 않고 앞에 가던 마차가 넘어졌는데 그 길로 계속 간다. 그것이 전철을 밟는 것이다.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